2019년 코파 아메리카는 2019년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46번째 코파 아메리카 대회이다. 원래 이 대회는 칠레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2013년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 2014년 피파 월드컵,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등 브라질에서 열린 여러 스포츠 대회와 겹치는 관계로 2012년에 이 대회와 2015년 코파 아메리카의 개최권을 서로 교환하였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2018년 6월 14일에 2019년 코파 아메리카가 사우바도르,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벨루오리존치, 포르투알레그리 5개 도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17일에는 해당 대회가 개최되는 경기장 목록을 공개했다. 2019년 코파 아메리카의 개막전은 상파울루에 위치한 이스타지오 두 모룸비에서 개최된다. 준결승전은 포르투알레그리에 위치한 아레나 두 그레미오, 벨루오리존치에 위치한 미네이랑에서 각각 개최되며 결승전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이스타지오 두 마라카낭에서 개최된다. 남미 축구연맹은 2018년 11월 23일에 상파울루의 두 번째 경기장이 알리안츠 파르키에서 아레나 코린치앙스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남미 축구연맹 소속 10개 팀,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한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2개 팀이 참가한다. 본선 조 추첨은 2019년 1월 24일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의 시드는 2018년 12월 20일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되었다. 초청팀 자격으로 참가한 일본과 카타르는 서로 다른 조에 배정된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9년 코파 아메리카 선수 명단입니다. 모든 시간은 현지 시간을 따른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9년 코파 아메리카 A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9년 코파 아메리카 B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9년 코파 아메리카 C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9년 코파 아메리카 결선 토너먼트입니다.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양 팀이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단 결승전은 예외적으로 30분 동안의 연장전을 치르며 그 이후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에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9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